부채처럼 생겼다 해서 부채콩인데, 어머, 여기는 벌써 콩알이 좀 빠져나간 게 있네. 안녕하세요. 별난 농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요거 지금 오늘 부채콩. 이 우리나라 토종 요 부채콩, 요거 부채콩을 지금 따겠습니다. 아유, 깜빡해고 요 지금 농수로에 심은 거를 했는데요. 요 부채콩은 토종 부채콩이면서 이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촉진과 변비 예방에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 조절을 해서 혈당이 있는 분들을 이게 드시면은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대요. 그래서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한 이 부채콩은 뭐 죽을 쏘서 먹어도 되고 밥에나 먹어도 되고 뭐 콩조합안을 해서 먹어도 되고 그런 건데, 지금 요거 이제 제가 요거 토종 연구해서 봄에 이렇게 한 2, 30알 얻어다가 지금 요거 씨앗을 해서 지금 요거를 한 건데, 아, 제가 여름에 요거 부채처럼 생겼던 모양 요거를 사진 찍은 게 없고 심을 때도 찍은 것도 어디 갔는지 없어서 지금 요렇게 지금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잘라서 했는데 부채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해서 지금 올해 아마 요거 깨 좀 딸 것 같은데, 제가 뭐 씨앗 나눔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 아마 말씀하시면 요거 제가 논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부채콩인데 부채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이제 콩은 이렇게 굉장히 쥐눈이 콩보다는 조금 크고 그런데 이게 토종 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지금 다 따서 이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생겼죠. 납작해 가지고 이렇게 다닥다닥해서 부채질을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서 이제 따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여기 이제 말려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말려서 이렇게 요거 한번 제가 요거 까보는데요. 요래요. 이렇게 조그매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근데 아주 떼글떼글 하네요. 아주 요게 파글파글 달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부채콩. 토종, 제가 이제 토종 연구에 들어서 토종 식물을 많이 심는데 요거는 해볼만 한 것 같아요. 부채콩 이렇게 부채처럼 조금 이렇게 빠져나갔네. 몇 개가 부채콩, 부채 같죠? 그래서 부채콩 부채같이 생겨서 이렇게 부채처럼 생겨서 쥐눈이 콩만한 부채콩입니다. 내일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얼추 마른 듯해서 지금 털어보는데요. 이렇게 털 때는 튀지 않게 이렇게 한 겹을 덮어주고서네 이렇게 털어줍니다. 이제 막 이렇게 흐르기는데, 아이, 이 막대기가 시원찮아요. 근데 아직 조금 덜 마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열어보는데, 아, 조금 덜 말른 것 같네. 지금 그냥 터는 대로 그냥 이렇게 조금 더 말려서 이거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조금 더 말려서 이제 털때 보여드릴게요.